자, 왼손이 날아오는 것을 살짝 막으면서 이 왼손을 잡고, 왼손 잡았죠. 그 팔꿈치를 톡 쳐서 부러뜨리는. 그건 뭐냐? 팔꿈치를 톡, 뻗었는데 톡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칠 필요 없이 톡, 아, 아까 더 쉽게 했고 하는 거네, 이거. 이거 뭐냐? 오른손이 쳤는데, 오른손 두르는 걸, 막아 쳐야죠, 이렇게. 오른손 두르는 걸. 그 다음에 팔꿈치 또 여기 있죠, 팔꿈치. 톡! 팔꿈치 톡! 어제는 그러니까, 톡! 그리고 하나의 아름다운 동작인데, 우리 팔꿈치만 부숴버려. 왜냐, 팔꿈치, 손이 날아왔으니까. 사람은 죄가 없어. 안녕하세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피자 선생님을 출연한 피자리 TV의 남대장입니다. 피자집 사장입니다. 유지에서 사부, 오사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오신 우리 오사부님, 그리고 피자집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들 피자는 바로 연어 피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자. 오직 피자 대전 TV에서만 볼수 있는 피자. 오늘만 먹을 수 있는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연어를 갖고 한번 맛있는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피자가 탄생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만들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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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자 TV의 남대장입니다. 자, 맛있는 연어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만 먹을 수 있는 피자. 어메이징한 피자. 자몽빛 연어 피자.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몽빛 연어 두 더우리 준비되어 있고요. 양파, 더블 스프레드 치즈, 또띠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맛있는 연어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파를 한번 슬라이서에 갈아줄게요. 자, 이 슬라이서는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슬라이스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갈게 되면 손잡이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더욱 바짝 갈아줍니다. 오, 다 갈렸습니다. 딱 요만큼 남았네요. 자, 양파 하나를 갈았고요. 자, 양파 어떻게 잘 갈렸는지 볼까요? 오, 굿! 자, 제가 장갑을 한번 끼고 양파를 또띠아 위에다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더블 스프레드 치즈를 한번 깔아주고요. 쭉, 오케이. 더블 스프레드 치즈를 또띠아 위에 깔고 있습니다. 자, 스패츌라 이용해서 한번 쫙 펴줍니다. 크림치즈예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또띠아 위에다가 이렇게 크림치즈를 싹 돌려줍니다. 엣지 끝까지 싹 한번 밀어줍니다. 더블 스프레드를요. 치즈크림입니다. 치즈크림을 엣지 끝까지 한번 싹 발라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자, 어메이징한 피자. 오직 피자쟁TV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피자. 어우, 좋아요. 자, 크림치즈를 끝까지 다 발랐고요. 다음은, 자,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팅 휠로 한번 커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커팅 들어갑니다. 자, 반을 잘랐죠? 자,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자르겠습니다. 자, 반을 잘랐습니다. 끝까지는 안 자르고 살짝 남겨놨습니다. 이따가 옮겨야 되니까 피자 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잘라줍니다. 오케이. 잘 잘라줬죠? 자, 다음은 양파를 이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얇아요. 양파가 파랑파랑파랑파랑. 자, 양파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가 잘 돼가지고 깔기가 무척 편해요. 물론 피자 대장이 이렇게 칼로 슬라이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편하게 슬라이스 기로 사용해서 쓰면 아주 좋죠. 편리하니까요. 자, 양파를 듬뿍 올려줍니다. 자, 양파를 듬뿍 올려줬죠? 잘 됐죠? 자, 양파를 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연어 한번 또 썰어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왼손으로 바꾸고요. 왼손으로 바꾸자. 오케이. 여기서 바꿨습니다. 자, 연어를 이제 한번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또띠아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자, 또띠아 양파 위에 얹어주겠죠? 자,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아유 맛있겠다. 자 연어 피자. 아주 두툼합니다. 자 두 덩어리 있죠.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연어 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불곰 있죠. 그 아메리카 불곰이 연어가 막 거슬러 올라오는 계곡에 돌과 돌 사이에 다리를 쫙 벌리고 서서는 연어를 낚아채서 입에 물고 졸고 있는 모습 있죠?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 졸고 있는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연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어우 연어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가 막히죠? 연어 연어 연어야 연어 연어 연어야 연어야 연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죠? 연어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연어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아 연어 없이 못 살죠. 두툼한 연어. 아우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연어를 두 덩어리 준비했는데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또 피자 대장 TV에 남 대장이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 남김없이. 요즘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피자 사장님도 좀 드려야지 귓방망이 안 맞겠죠. 혼자 다 먹는다고 귓방망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 좀 드릴게요. 남으면. 네. 자 연어 자몽빛 연어. 어우 너무 예쁘죠. 끝내줍니다. 자 또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입에 침이 보여요. 자 연어 썰어줍니다. 두툼하게. 자 이런 피자는 과연 시중에서 판매할까요? 자 생연어를 얹은 피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피자장TV는 생연어를 또 얹고 있습니다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요.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얹어보는 거예요. 아우 맛있게 생겼다. 군침이 그냥. 어우 예뻐요. 어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오케이 다섯 장 더 썰어보겠습니다. 제가 남기려는 거 아니에요. 꼭 남겨서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개수를 세봤습니다. 네 개, 다섯 개 얹어볼게요. 아 연어가 그냥 너무 영롱해요. 아우 색깔이. 어 하나 남네. 하나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피자 대장팀입니다. 연어 사시미 뜨는 게 아니고요. 피자 대장팀입니다. 아 먹고 싶어요. 자 여기에 이제 소스를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이제 피자를 구워서 이 아이를 피자 위에다 얹을 거예요. 치즈 피자를 만들 거예요. 치즈 피자 만들어서 이 아이를 얹은 후에 이 연어 위에다가 소스를 또 터치해요. 터치를 한 다음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자는 뜨겁게, 연어는 차갑게. 중간에 또띠에랑 양파가 열을 차단해주고 위에는 연어를 차갑게 먹으면서 또 치즈는 뜨겁게 먹는 그런 겁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만남. 어우 치즈는 뜨겁게 연어는 차갑게 아주 맛있겠죠. 오직 피자대집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자집 사장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피자를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피자 만들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만들어 가시죠. 네. 자 피자 만들 준비 되셨나요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자, 연어 피자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아 능수가 손놀림. 올해 피자 몇 년 하셨죠? 17년 해수로 17년 되나요? 아 17년째 피자를 만들고 계신 우리 피자집 사장님입니다. 아 우리 피자장TV에서 피자를 주로 만들어 주시는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17년의 스케일 손길이 느껴집니다. 저번에는 제가 보니까 한 12판이 한꺼번에 들었는데 12판 만드는데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이야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손에서 로켓이 막 발사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우주소녀 아톰 있죠? 우주소녀 아톰이 주먹을 발사하잖아요. 주먹을 발사할 때 주먹 끝에서 로켓 불꽃이 발사되지 않습니까? 그 로켓 불꽃을 제가 손끝에서 봤습니다. 바쁠 때는 어떻게 빨리 해야지 되니까 로켓이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손끝에서 로켓이 발사돼가지고 그냥 손가락 10개잖아요. 로켓 불꽃 10개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우 피자 소스 아주 색상이 영롱해요. 역시 피자장TV는 소스부터 다릅니다. 아 소스가 아주 영롱합니다. 아유 맛있게 생겼다. 얼른 연어피자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노르웨이 바다에서
연어가 돼서 바다를 막 헤엄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 몸이 연어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아, 치즈를 골고루 토핑해 주겠습니다. 아우, 치즈를 듬뿍 넣어주시네요. 치즈와 연어의 만남이니까 연어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치즈를 많이 넣으려고요. 이야, 핫과 쿨의 만남. 핫 앤 쿨. 아우, 군침이 넘어갑니다.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치즈와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지방이 느껴지는 연어의 앙상블 만남. 과연 어떨까요? 자, 초간단 끝났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다. 아우, 군침 넘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자, 그럼 치즈 피자 만들어서 구운 다음에 네. 한번 연어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워주세요. 네. 자, 연어 위에다가 올라갈 터치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볼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 맛있는 오뚜기 마요네즈 넣어줍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한 판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넣어줍니다. 향긋한 올리브유 살짝 넣어줄게요. 오케이. 자, 다음은 생와사비. 오뚜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생와사비 살짝. 오케이. 아우, 맛있겠다. 자, 다음은 잡화청. 요리할 때 쓰는 꿀인데요. 잡화청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 자, 반 큰술 정도. 반 큰술 넣었습니다. 반 큰술. 오케이. 자, 반 큰술 넣었고요. 자, 한번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혼합 들어갑니다. 자, 와사비 마요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잘 섞어주고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골고루 섞어준 위에, 자, 파슬리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파슬리가루. 자, 파슬리가루. 그렇죠. 파슬리가루 살짝 넣어주면 더욱 향긋하고 맛이 있지요. 자, 파슬리를 넣어서 한번 더 넣어줍니다. 자, 적당히 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와사비 마요 맛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히 매콤한지. 매콤하지 않으면 와사비 조금 더 넣을게요. 아, 맛있어. 아, 매운데 싹 올라오는데 조금 더 맵게 하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사비 좀 더 넣어볼게요. 생와사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오케이. 이게 식성에 따라서 와사비는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 정말 매운 거 좋아하면 듬뿍 넣어서 와사비 마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새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피클 국물 한번 넣어볼까요? 자, 피클 국물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피클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피클 국물 살짝, 오케이. 피클 국물도 넣었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어요? 잘 저어줍니다. 굿! 자, 다시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자, 맛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소리 들으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하는 소리입니다. 인위적으로 나지도 않아요. 아유, 딱이에요. 굿! 자, 소스가 준비됐고요. 이따가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자가 구워서 나오는지 오븐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븐기로 출발! 자, 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잘라주세요. 어우, 치즈 피자. 현재는 치즈 피자예요. 치즈를 듬뿍 넣어서 구운 치즈 피자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된게 치즈 피자. 잠시에 어떤 피자를 떠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럼 한번 연어 피자로 탈바꿈 시켜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우리 피자차장한테 전달하고요. 자, 제가 한번 위에다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연어 스르륵. 오, 훗, 한 방에 올렸지요. 자, 아까 만든 와사비 마요 한번 터치 해보겠습니다. 와사비 마요 터치 들어갑니다. 와사비 마요. 어우, 맛있게 생겼어요. 와사비 마요 터치 했고요. 아, 연어 하면 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고추장 마요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고추장 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초고추장 마요.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고추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초고추장을, 오케이. 적당량 넣어주고요. 마요네즈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잘 저어줄게요. 초고추장 마요를 잘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초고추장 마요가 다 된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맛을 보겠습니다. 소리 들으셨죠? 맛이 있을 때만 나는 소리 딱! 억지로도 안 나요. 아, 아주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용량의 소스를 만들었을 때 잘 따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회용 비닐봉지에 소스를 싹 모아서 담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소스를 해창통에 넣어주세요. 스퀴즈 머들 해창 용기에 담아준 다음에, 자, 한번 모아줍니다. 끝까지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아주면 딱히 뭉쳐지죠? 보이시죠? 뭉쳐진 상태에서 봉투를 펼쳐줍니다. 싹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비늘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비늘을 싹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양의 소스를 만들었을 때 담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초고추장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초고추장은 한번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한번 돌려가면서 해볼게요. 나는 기계다. 나는 소스 짜는 기계. 예쁘게 초고추장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파슬리가루 한번 싹 뿌려주고. 어우, 예뻐라. 자, 우리 피자집 사장님하고 공동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자, 피자집 사장님 한번 이거 들어봐 주세요. 어유, 묵직하게 들리네요. 아, 사장님, 연어피자 네.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예쁜 꽃이 한 송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너무 먹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시적인 표현을 주셨습니다. 연어꽃이 피었다는 말씀. 자,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 출발! 네. 후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의 골로스텐에서 피자 선생님을 출연한 남미장입니다. 피자집 사장입니다. 유재석 사부 어서봅니다. 오늘도 바로 와중에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실 피자는 바로 이 연어피자입니다. 자, 우리 연어피자. 아, 비주얼 좋은데요. 드시기 전에 우리 머리숱인 오사부님한테 비주얼 한번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오사부님 비주얼 어떠세요? 아, 비주얼이 겨울에 봄꽃이 핀, 겨울에 붉은 미약꽃이 쫙 핀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표현이 예. 시적입니다. 이야, 오사부님 역시 감성이 풍부하셔가지고 말 필요 없죠? 바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묵직해서 이야, 잘 안 떠지는데 제가 두께가 상당히 합니다. 아주 가위를 이용해서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띠아를 얹어가지고 또띠아 부분이 조금 안 잘려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 조각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가위 사용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아주 편리해. 좀 배우세요, 점점점. 우리 외국분들 가위 쓰는 거 잘 써주시고요. 오케이. 저도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우리 오사부님 바로 그냥 인증샷 감사합니다. 옆태가 너무 이뻐서. 옆태. 우리 피자들은 항상 옆태가. 맛이 어떨까? 엄청 고소한데요?
우리 의사분이 벌써 한 조각을 순수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삭제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조각 올려드리고 제가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한 조각 드셨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녹아 버려 녹아. 그러니까 이게 입에 넣자마자 너무 맛있는 건 녹아 버리잖아요. 딱 먹으면 넘어가는 것은 억지로 못 넘어가게 했는데도 안 넘어가 버리네요. 아 이게 바로 이제 음식 갖고 장난친다. 음식 갖고 마법을 부렸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 혹시 그 다른 채널도 보시나 봐요? 가끔 남스타라고. 남스타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와, 저도 지금 한 조각 먹었는데 아 무슨 맛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할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 단계 너무 수고했습니다. 아. 인간 세계를 넘어선 경지 있잖아요, 그냥. 아. 오묘한. 거대 인간으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만은, 좋은 공기, 안 좋은 공기. 그건 우리가 누구나 느끼지만은, 그걸 이제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냥. 이야, 극찬을 그냥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접하는 음식은, 천하 진미, 천의 진미다. 오죽하면은, 제주도의 그 귤을 갖다가 천의 향이라고 하던가, 맛있는 귤을. 아,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내 생각나는 대로. 야. 왜냐면 이거 맛있는 게 들어가면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 돼버리고. 입에서 막, 마음대로 많이 나옵니다. 아, 정말 즉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천의 향이 정말 그런 뜻으로 지어진 것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이런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냥 막 나오시는 건가 봐요.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 바로 그거. 여태까지 입이 맛있었으면 바로 영혼이 말까지는. 아, 바로 그. 그럼 영혼이 말씀하신 거네, 좀 전에는요? 이야. 뭐였어요, 지금? 영혼을 말시키는 맛입니다. 뭐야, 아주 상태의 기능. 저 높은 산 한 2,0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아무 그냥 이게 그냥 머리가 아주 차가워지면서 맑아지는 그냥 아, 너무나 맑아지는. 그리고 피자가 너무 잘 어울리네. 어우러져 가지고 다. 이게 광어나 우럭이 들어갔으면 좀 뭔가 안 맞았을 건데 연하고 이게 또 잘 맞네. 예. 저는 한 조각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보통 연어 뷔페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무한리필. 그래서 아유 한 조각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안 들으면 혼나. 빨리 안 들으면 사람이 항상 먹을 때 빨리 안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빨리 갖고 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 말씀 드리자 말았는데 한 조각을 먹으면서 아 그 연어 그런 무한리필 집 가면은 잔뜩 먹잖아요. 그럼 좀 느끼할 수가 있거나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말 이게 녹지요. 딱 연어 이거든요. 무한뷔페 가서 먹으면 그런데 얘는 녹지만은 한 조각 다 먹을 때까지. 지금 두 조각째 먹고 있는데 느끼한 게 전혀 없어요. 이유는 양파가 밑에서 싹 받쳐주면서 위에 와사비 마요랑 초고추장 마요가 딱 연어를 확 잡아준다. 맛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연어를 와사비 마요 쇠사슬이 딱 잡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초고추장 마요 쇠사슬이 딱 잡아서 꽉 움켜잡아서 연어 느끼함이 없다. 그런 쇠사슬에 쫙 감겨있는 그런 맛입니다. 맛이 전달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맛이 상큼하면서 맛있습니다. 우리, 연어가 예, 예. 피자에 녹아내려. 아 기가 막히네요. 먹어본 연어 중에서 오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먹으면서 느낀 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느끼한 연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양파가 달아. 연어 무한 리필집 가면은
어떻게 보면 튀김 나오잖아, 튀김. 그죠, 연어 머리. 근데 연어 튀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종류의 튀김. 연어를 튀김 먹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집에서 이걸 딱 보고, 아! 이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나오면은 본격적인 이제 아무래도 연어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 배가 부를 수가 있으니까. 아. 저렇게 뭘 갖는 사람들이. 연어를 조금 덜 드시게. 연어 무한히 필집에서 앞으로 막 이걸 아이들 얻기 서비스로 연어 피자를 해준다. 원하면은. 연어집이니까, 연어 피자가 나왔다. 이 얘기를 못 하잖아, 이제. 근데 연어집에 갔는데 오징어 튀김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 주거든, 이제. 오징어 튀김. 그럼 나는 연어 먹으러 왔는데 왜 오징어 튀김을 주느냐. 맞아냈다. 이거 보고 아주 기뻐하시겠네, 연어 사장님들. 야, 연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오사부님 말씀 들으셨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피자를 못 만드니까 그게 참 문제. 그것이 문제로. 아. 근데 방송 계속 돌려서 보면 우리 방송을 보면은 뭔가 비슷하게 터득하지 않을까 그냥. 맞습니다. 우리 피자 대한 TV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피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치즈랑 연어랑 그 사이에 양파의 조합이 오늘 그 비율이 엄청 금상첨화라 해야 돼요? 저거 금상첨화. 적당히 눈대지 않는데. 오늘 입에 다 묻히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우사분이 안 되면 또 우사분이 날라치기 많이 뺐습니다. 해축 한 방 많이 뺐습니다.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연어 피자를 먹어보겠습니까? 이런 맛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야, 원래 그 진짜 맛있는 거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옆에 사람이 하나를 먹은지 두 개를 먹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열심히 맛있게 먹을 뿐. 제가 두 조각 이제 거의 다 먹고 있는데, 아, 이거는 정말 우리 방송 보시고 프랜차이즈 있죠? 피자 프랜차이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굽는 게 아니라 치즈 피자를 만들어서 그 연어를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잘 끌릴 것 같아요. 이 피자 출시하셔가지고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피자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꼭 출시해보세요. 그다음에 TV에. 또 피자 매니아 분들은 피자 또 맨날 시켜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그 피자, 그 피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네. 이걸 보시면 이제 아니 전혀 진짜 틀린 피자잖아, 이게. 그분들, 이제 이거 엄청 드시고 싶은데. 아니, 그분들이 따로 또, 피자 주문하고, 뭐 이렇게 생연을 사가지고, 언제 드시는 거냐, 또. 연어 두께가 기가 막힌다. 이 정도 썰어가 줘야 된다. 치즈 피자 주문하셔가지고, 집에서 썰어서 올려드실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배달시키시는 그런, 상황에는 바쁘거나 좀 귀찮거나 할 때 배달 음식 많이 시켜드시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에서 배달까지 해주시면 더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드실 것 같습니다. 주시하세요.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신제품을 거의 매회, 매주마다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과연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반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남들만 빨라야죠, 조금씩. 빠른 판단. 빨리 그걸 할 줄 아는 거죠. 아, 또 빠른 판단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 오사부님께서는 무술을 하셨잖아요. 빠른 판단이라는 거는 보통 대전할 때 상대방보다 더 빨리 상대방 약점을 캐치해서 바로 죽고 날려야 되는데 빠른 판단.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라나 그 센스 말고 그 임기영배 그 뭐라는 그 예능에서 나오는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니 그 적극적으로 리액션? 아니요, 적극적으로 항상 이렇게 잘 받아서 얘기. 아, 적극적으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 예, 있어요. 항상 뭐 어떤 질문이든 뭐. 애드립이요? 그래, 애드립. 그런 거. 그게 이제 평상시에 이제 무술 시합을 하면서 항상 이제 빨리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바로 이제 제가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머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제. 운동하면 뭐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두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머리를 밀어보니까
더 살아. 완전 살아요? 머리 완전 살고, 아. 왜 이 스님들이 머리를 미는지, 머리만 밀어도 반은 도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아, 우사부님도 숱도 많으신데, 밀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이제 구독자 수 많아지면은 머리 기른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주윤발인데? 그냥 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면도를 안 하고 나왔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 앞에서 빗질부터 하는 모습을. 안녕하십니까, 피자 대장인데 할 때 나는 저는 옆에서 이제 빗질을 해야겠어. 아. 우리 우사부님은요, 지금은 숱이 없으시잖아요. 숱 없는 배우 중에. 최근 영화 조금 되긴 했지만 공자 있지요. 공자 영화 보시면 주윤발 선생님 나옵니다. 그 주윤발 선생님 똑같아요. 특히 웃을 때 완전 똑같습니다. 우리 우사부님 한번 쓱 한번 웃어주세요. 똑같아. 똑같아. 제가 주윤발 선생님 그 얼굴 해가지고 한번 딱 비교 사진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공자 하면 우리 우사부님입니다. 아. 연어. 공자 좋아하십니까? 맹자를 좋아하십니까? 공자를 좋아하십니까? 공자왈, 맹자왈. 아, 어려운 질문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아, 사장님. 사장님 너무 피자에 막 빠져 계신 것 같아가지고 피자에 넣혀서 좀 헤어나오게 하려고. 글쎄요, 깊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맹자 쪽이 아닐까요? 교육을 또 생각하시면. 이사를 뭐 몇 번 했다면서요, 맹자가? 예. 네, 맹모 삼천지교. 아. 네, 맹모 삼천지교는 모든 부모님들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역시 맹자 쪽이네요, 결론은? 맹자 쪽이에요. 이제는 맹모 삼천지교도 이제 그게 필요 없고 유튜브만 선택 잘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되죠? 아, 우리같이 건전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걸 보고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피자, 네, 피자 한 길로 가서 시전을 이루신. 아. 피자 방송 딴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고 시전. 그걸 봐야 아, 알 수가 있죠. 우리 오사부님도 세계 최고의 지존을 만나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셨는데, 저 액자에 보시면 60억분의 1 사나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 표도르 선수가 찍으셨는데, 아, 정점을 이루신 분이죠. 표도르 선수도 정점을 이루셨는데, 표도르 선수 만나셨을 때. 이 동생이 참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 아우가. 러시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그래도 동생으로 생각하는 이 효도로. 아, 그럼 딴 사람들은 형님인가요? 딴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 러시아는 제 또 친동생이 또 러시아에서 이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아. 여동생 부부가. 예. 그래도 내가 거기는 관심을 안 두고 이 효도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효도로 선수를 동생으로 여길 정도로 좋게 느꼈습니까? 일단 한국적인 이제 정서가 있죠, 사람이. 한국적인 정서. 이제 겸손하고, 이제 쑥스러워하고, 예의를 갖추고, 아. 부드럽고, 아. 몸이 부드럴 때는 피부도 부드럽고. 성격도 많이 부드러운 성격도 부드럽고. 험악한 운동을 하시는데도? 근데 예. 싸울 때만. 아. 싸우지 않을 때는 그냥 부드러워. 피부가 그냥 부드러웠어. 만져주지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안 만져도 피부가 아. 부드러움이 딱. 아, 느낌이. 느끼죠. 아, 악수는. 악수했죠. 아, 악수 그래서 느끼셨구나. 아, 그리고 봉도 하고 몸싸움 정도 했죠. 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가요? 파워가? 그냥 이거 무거. 우리 옛날에 그 수학여행 가고 하면은 수락산 예. 흔들바위 뭐 이런 거 있어가 비슷한 게 바위 한 꿈쩍도 안 하듯이 예, 예. 이제 그런 게 꿈쩍도 안 하는 그냥 다 그런 거지 이제. 아, 그냥 그 자체 그냥 자연. 어. 인간이 아닌 자연. 아, 그 자연이 이제 움직여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을까? 어. 그러니까 제가 혈도수를 사용하지 않는 날 아. 이제 효도한테는 이제 무리지 이제. 혈도수는 뭐죠? 혈도 혈을 이제 맞아 이제 급수 무너지는다든가 낭심을 딱 친다든가 옆에 왜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걸 치면 효도가 알아차리잖아요. 효도를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낭심 불화를 치는 거지 이제. 네. 이런 공격. 아무튼 이 예. 겨루기 샵이 아닌 예. 바로 이제 눈찌르고 이런 것들. 예. 사람이 혈도수냐 그러면은 예. 약점이 대략 어디 몇 부위나 있어요? 엄청 많죠, 그냥. 아, 거의 다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이야기 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 방송은 아, 딸하는 방송이고 또 이제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예. 또 유치원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또. 예, 예. 유치원생이 또 유치원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 그런 위험한.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위험한 거 말고 그 멋진 네. 자세를 한번 따라라고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멋진 자세. 멋진 자세는 이제 네.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네. 거. 건강에도 좋은 이제 자. 어, 그 어려운데? 어? 원래 카드를 갖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데. 자, 항상 하나가 손이 하나가 올라가면 밑에가 있고 이리줄 하면 되겠다. 아, 그게 어떤 뜻이죠? 뭐 음량 뭐 그런 게 있나요? 음량 아. 다 있고. 예. 그다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상대 공격이 들으면 이제 누르면서 이제 자세를 잡는 것도 되고. 아, 그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우리 그다음 예를 들자 따라 쓰는 거. 예. 싹 이거 오. 이게 뭐냐? 자 왼손이 날아오는 것을 살짝 막으면서 이 왼손을 잡고 그래서 잡았죠. 그 팔꿈치를 톡 채워서 부러뜨리는. 아, 그럼 뭐냐? 팔꿈치를 톡 뻗었는데 톡 맞을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칠 필요 없이 톡 톡. 아, 우리 오성진 팔뚝. 팔꿈치 부러뜨린 자세였어요. 팔꿈치 이해되시죠? 상대가 탁 쳤는데 턱. 근데요 멋진 자세를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강력한 공격수를 갖고 있었어요. 강력한 이런 거 멋지게 대단했다 이런. 공격을 하면 빨리 하면 무기 대단 빨리 하면. 아. 그럼 이제 기술이 딱 들어가는 거. 이거는 초스킬인데요. 상대방 네. 팔을 부러뜨리는. 아, 그럼 더 쉽게 해볼 하는 거 이거. 예. 이거. 아, 이거. 이거 뭐냐? 예. 오른손이 쳤는데 오른손 두르는 걸 요 막아 쳐야 될게. 오른손 두르는 걸. 그다음에 팔꿈치 또 여기다 팔꿈치. 톡! 팔꿈치 톡! 어제 그러니까 톡! 그러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동작인데 우리 팔꿈치만 부숴버려. 왜냐? 팔꿈치 손이 날아왔으니까 사람은 죄가 없어. 아니 우리 의사분님께서 평생 따라하신 거 멋진 아 이거는 이제 보내드려요. 사실 우리 거의 살인수를 보입니다. 사실 우리 방송은 20살 젊은들이 많이 보거든. 아 사실 아. 다 어? 그러니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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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멋있게 부수는 거고. 아, 정말. 초등학생 따라하시기 멋진 자세 요청했는데요. 호신술을 거의 호신술 정도. 근데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다면 대단한 상상력이 여기야. 정말 무섭습니다. 저기 상대방이 보여야 되거든, 다. 톡. 알겠죠? 그럼 이래 됐을 때 상대방은,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때렸는데 팔꿈치 쪽으로 이 손이 톡. 예. 탁. 자, 아. 여러분. 오늘 시장의 CCTV는요. 사람 양쪽 팔을 뿜어뜨리는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연어 피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 최종적으로 평 한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피자 사장님한테 한번 최종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네. 방송. 그치? 무술 배우느라고 저 영원 건전한 방송 부장님인데 팔꿈치를 예. 네, 무술 배우다가 괜찮은 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예. 다시 정신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 예. 오늘 연어를 두툼하게 대장님께서 썰어주셔서 제대로 연어의 참맛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고 푸짐한 연어 피자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사분께서는 저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표정으로 맛을 정확하게 표현해줬습니다. 이건 내 거야. 좀 이따 먹을 거야.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아 오늘 연어 피자 먹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어를 조금 늦게 해서 못 드신 분들은 이렇게 피자를 해서 양파 깔고 와사비 마요, 소장 마요해서 이렇게 터치해서 먹으면 정말 연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꼭 비슷하게 참고하셔서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꽉꽉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피자장 TV의 남배장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만나요.